카페 가면 콜라나 주스 마시지 말고 만난 지 100일 되면 강의실 찾아가서 장미꽃 한 송이 내밀어 보세요. 되게 좋아할 거예요.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. 영화 같은 일이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습니다. 말기 난소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여성 작가가 혼자 남게 될 남편을 위해 뉴욕타임스에 대리 공개 구원의 글을 올린 겁니다. 제 남편과 결혼하실래요? 키 178cm에 몸무게 73kg, 반백의 머리에 세련된 멋쟁이입니다. 퇴근길에 직접 장을 봐서 저녁을 차리고 집안 곳곳을 고쳐주는 로맨티스트예요. 그림 그리기와 라이브 음악 듣는 걸 좋아하고요. 20대인 세 자녀에게 더없이 좋은 아빠이자 특별한 남자예요. 저는 남편과 26년은 더 살 줄 알았어요. 하지만 이제 혼자 남을 남편과 또 다른 사랑을 할 분을 찾고 있습니다.